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 마을이고요. 앞에 보이는 아담스담 미니미니한 전원주택이 오늘이 소개주택이네요. 이 은행정 마을은 약 20가구가 띄엄띄엄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고요.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마을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포근해지는데요. 수안보온천과 오락산으로부터는 10여분 거리, 충주 도심으로부터는 30여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 주택의 대지는 57.5평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2007년에 단독주택 22평의 벽돌조로 준공이 되었는데 벽돌도 그냥 벽돌이 아니라 외부는 수제벽돌에 내부는 황토벽돌이라는 거. 게다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내부 인테리어가 전체 편백 원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좀 전 셔터가 내려져 있던 곳은 차고 겸 창고로 19평의 면적입니다. 주택의 앞쪽 남쪽에 흐르는 작은 개울을 건너면 소나무가 심겨진 밭이 있는데요. 주택에 딸린 텃밭으로 생산관리의 용도지역에 200평 면적의 전입니다. 20%의 건폐율로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물망이 텃밭의 남쪽 경계가 되겠죠. 이 소나무밭의 매매가는 평당 25만원으로 5천만원이고요. 아담스담 주택의 매매가는 1억 7천만원입니다. 합하면 매매가는 2억 2천만원이 되겠죠. 따로따로의 매매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택의 내부 촬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듯 하네요. 언뜻 비싸라는 생각 드시겠지만 1억 7천에 이만한 단단한 주택 찾기 쉽지 않습니다. 주택의 바깥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고요. 본 현관문으로 들어서니 정면엔 호랑이 한 마리가 있고 오른쪽으로 커다란 신발장이 있네요. 이 주택엔 현재 연세 많으신 어르신과 할머님의 두 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가구와 분위기가 좀 고풍스럽죠? 남쪽으로 나 있는 거실 창이고요.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주택 내부의 벽체는 모두 황토 벽돌로 되어 있고 모든 천정과 모서리는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황토와 편백은 바로 건강인 거 아시죠? 앞 베란다와 앞 베란다에서 보여지는 남향의 뷰이고요. 제가 느닷없이 찾아뵌 터라 정리를 못하셨다고 할머님 걱정이시네요. 주방을 둘러보는 중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깔끔하죠? 사람 사는 정겨움도 물씬 묻어나고요.
이게 큰 방, 작은 방이에요? 네, 여기 안 나오죠. 여기 안 나. 여기 안 나. 편백나무의 천정과 황토벽돌이 벽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건강룸입니다. 안방에 딸린 욕실,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주택의 메인 욕실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 드레스룸으로 쓰고 계시네요. 벽돌은 다 황토벽돌이고 황토벽돌. 네, 요즘 제일 좋은 걸로 했다고 했으니 글쎄 말이에요. 더 많이 들어가 가셨다고 노래시켜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미니미니 하면서 고급지고 실속이 있는 텃밭 달린 전원주택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마을에 위치하고요. 6m 마을도로에 접한 부정형 경사지형의 계획관리지역이네요. 대지 58평의 지상에 21평의 주택과 19평의 창구가 있습니다. 주택은 수제벽돌 플러스 황토벽돌 플러스 편백나무로 건축이 되었고요. 주택에 근접하여 생산관리지역 용도의 200평 텃밭이 있네요. 주택 1억 7천, 텃밭 5천만원으로 매매가격은 2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